한마루입니다. 오늘은 연꽃명소이며 고려 광종 때 세운 천년고찰 봉선사를 가려합니다. 봉선사는 조계종 25개국 본사로 조선 예종 때 정희대비가 남편 세조의 명복을 빌기 위해 중창하고 선왕을 받든다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사찰이라 하네요. 전철 4호선 오남역에 도착, 3번 출구로 나가 바로 왼편 정류장에서 2번 마을버스로 종점인 봉선사 입구에 하차했습니다. 이곳은 불교 대중화의 취지로 일주문과 대웅전의 현판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입구 주차장의 모습인데 사찰 내부에도 주차 공간이 꽤나 넓고 무료입니다. 왼쪽 나무 다리를 건너면서 분홍색 연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카페도 있고 테이크아웃해서 벤치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연꽃을 감상하며 쉴수 있습니다. 보다는 100년이 많은 것 같네요. 데크길로 좀더 가까이 만나보겠습니다.
템플스테이도 유명하고 500년 비밀의 숲을 걸을 수 있는 숲 체험도 있다네요. 대웅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한글로 큰 법당이라 쓰여 있네요. 운악사를 봉선사로 개명하고 당시의 심은 500년 된 느티 나온 모습입니다. 외곽의 연꽃을 다시 보면서 관람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